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분투 프레임이라는 스크린이 있는 GUI 베리들을 위한 그런 캐모니터에서 나온 제품을 주제로 한번 핸즈온하는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광현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일단 의존성을 먼저 설치를 하는 과정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분투 코어와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분투 앱을 패키징 해보고 배포하는 거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우분투 코어를 설치한 기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패키징한 스냅 앱을 올리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네,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냅디와 우분투 원 계정이랑 QEMP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의존성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분투 코어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면 우분투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미르 라이브러리로 보는데 메인엔드 컴포지터를 얘기를 합니다. 미르 라이브러리로 구현된 메인엔드 컴포지터를 스냅 패키지로 제공을 해가지고 우분투 코어 같은 리눅스 시스템에 이거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이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자 디스플레이를 제공을 해가지고 GUI 앱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GUI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고 마우스, 키보드,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IO를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더욱 나아가지고 메일랜드의 고유 기능인 프로토콜 확장한 기능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I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분투 프레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풀스크린 민자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일단 데모, 컴피그,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고 그 공식 문서에 설명이 있는데요. 데모는 일단 화면에 점유를 하게 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우분투 프레임을 그냥 데스크탑상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 옵션은 버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크린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는데 데모는 추로만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통째로 우분투 프레임이 화면에 점유를 하게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피그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거는 레이아웃이나 바탕화면 등 여러 가지 꾸미기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장치의 설정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이미디드 시스템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들이나 비디오 카드, 오디오 카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이 옵션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냅 앱 셋으로
이런 우분투 프레임에 관련된 옵션을 수정을 할 수만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분투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네. 일단 이런 민자 디스플레이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분투 코어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분투 코어가 우분투 코어는 우분투긴 한데 보안과 유지보수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인베디드 배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분투 코어는 다른 여타 우분투 배포판과 비교를 해가지고 매우 경량화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패키지만 이 우분투 코어 이미지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패키지를 모두 스냅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더 향상된 보안성과 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너무 많은 기능들을 포함을 하면 좋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많은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결함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능만 하게 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우분투 코어 같은 그 배포판의 선택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냅 패키지 리드를 통해 가지고 패키지 리드는 앱을 실행할 때 모두 격리되는 그런 공간에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성과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 코어는 이러한 밑에 깔려있는 시스템들의 유지보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닉스 시스템을 위한 차세대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데 여타 APT랑 다르게 정밀한 앱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해서 보안 향상과 의존성 해결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격리된 거를 스냅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트릭트랑 크래시 그리고 대부분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릭트가 기본 모드인데 이거는 격리된 환경에서 외부 자원의 일절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외부 자원을 사용을 하려면은 인터페이스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자원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래식은 APT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모든 자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모드로 대부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드는 스트릭트가 같이 동작을 하게 되지만 클래식 같이 모든 자원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모드입니다. 네, 그래서 스냅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스트릭트 패키지가 외부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각각의 스냅 패키지들은 슬롯이나 플러그라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슬롯은 자원을 제공을 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해 볼 우분투 프레임이라는 그런 패키지는 그 스크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메인랜드 소켓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메인랜드를 제공하는 슬롯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는 반대로 우리가 해볼 거를 빗대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실행한 GUI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GUI 앱이 플러그가 돼가지고 이런 메인랜드 소켓을 사용한다, 즉 슬롯을 소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밑에 단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잖아요. 맨 밑에 깔린 부분. 이런 부분은 리눅스 커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커널 부분에서 여러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그런 관리를 커스텀 리눅스를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거는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인비디드의 그 안전성을 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분투 코어를 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널 추상화는 우분투 코어가 맞고 위에 단에서도 GUI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맡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분투 프레임으로 쉽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인베디드를 개발을 할 때 앱 관련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우분투 프레임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 리눅스 데스크탑에서 그 우분투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메인랜드 소켓에다가 GUI 맵을 붙여가지고 한번 거기다가 띄워보는 시연을 해볼 겁니다. 예, 일단 우분투 프레임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그런 가이드를 해보는 건데 우리가 네 이렇게 run ubuntu frame in your desktop environment 요 부분을 우리가 시험을 해본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실행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유저로 우분투 프레임을 실행하는 방법과 루트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유저로 실행하는 방법만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분투 프레임을 설치를 해볼 겁니다. 식으로 우분투 프레임을 설치를 합니다. 해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시연을 해보느라 깔아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설치하는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분투 프레임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메인랜드 스페이 메인랜드 대시 99
하고 우분투 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우분투 프레임을 실행할 수 있는데 앞에 좀 이상하게 붙었죠. 웨인드 디스플레이는 웨인드 99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로 하냐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환경 변수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인드 99가 웨인드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변수가 웨인드 99라고 세트가 되어 있는 그런 실에서 이 웨인드 우분투 프레임 그 우분투 프레임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크린이 뜨게 됐는데 이게 우분투 프레임에서 제공을 하는 스크린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켓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XDG Runtime DIR 하고 웨이랜드 하고 치게 되면은 네 이러한 소켓들이 보이게 됩니다. 해가지고 웨이랜드-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던 웨이랜드 소켓이고 이렇게 웨이랜드 99라는 소켓을 이 우분투 프레임이 실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패키징 해볼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붙여볼 건데요. 가지고 일단 이게 네,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예 들어가 가지고 일단 저는 그 npm 위정성 패키지들을 일단 설치해 볼 겁니다. 해가지고 일단 잘 되는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뜨죠? 이렇게 네, 일렉트로홈 앱이 있는데 이거를 그 스크린 시뮬레이터에다가 붙여볼 겁니다. 이거를 네, 여기 메인 소켓에다가 연결한 방법은 가지고 이렇게 웨이랜드 디스플레이가 웨이랜드 99라고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이 GUI 앱이 웨이랜드 99라는 소켓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떴죠?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그거 모니터나 시스템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시스템 모니터가 여기 가, 스크린 시뮬레이터에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실수로 꺼버렸네요. 해가지고 일단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웨일랜드 소켓이라는 웨일랜드 소켓을 그 몬트 프레임이 제공을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 웨일랜드 소켓을 XDJ 런타임 DIR 슬래시 그 웨일랜드 디스플레이라는 라는 그 환경 변수로 세트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냅 패키지에서 그 레시피에서 그 만들 때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 변수를 유념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웨일랜드 유닉처럼 앱을 패키징을 해볼 건데요. 일단 네, 코드부터 만든 것부터 다 해보겠습니다. 이 IoT 그래피컬 examples.iot라는 스냅이라는 그 소스코드를 그 캐노미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GUI 앱들을 그 Ubuntu 프레임에 맞게 그 패키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잠시만요. 네. 해가지고 일단 git branch에 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일렉트론을 위한 예제도 있고요, 플러터, 그 GTK3 그리고 Qt 그리고 SDS2 이런 여러 가지 툴킷을 위한 예제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아웃 일렉트론 스타트 해가지고 이거를 네. 저는 일렉트론을 위한 예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냅크래프트만 하면은 예제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냅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동안 저는 좀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한번,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복잡하게 보라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파츠라는 부분입니다. 스냅 패키지에서 파츠는 이 스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앱이나 그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러 가지 에셋들. 에셋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뭐 이미지 파일, 뭐 이런 모든 구성 요소가 파츠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츠 중에 저희가 패키징하려는 앱은 여기 릴렉션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소스를 여기서 받아와 가지고 오버라이드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 대신에 그 이름,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원래의 일렉트론 앱을 로드한 대신에 이르서 그 URL을 먹여가지고 렌더링하는 예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 이걸 실행을 해보고 네, 잠시만요. 일단 이걸 해보고 여기 부분을 없애고 저희가 그 빌드하려는 그 소스 코드의 URL을 넣어가지고 대신해 보는 그거를 해볼 겁니다. 패키징이 끝났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IoT example graphic equal snap 어쩌고저쩌고.snap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든 스냅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스톨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실행하는데, 우븐트 프레임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것도 실행을 해놓겠습니다, 미리.
설치가 됐죠. 그리고, 네, 스냅 리스트로 보시면은, 네, 여러분이, 저희가, 내가 설치한 이벤이 있고요. 이걸 돌리면은, 스냅, 런, IoT, example, graphical, snap. 이렇게 하시면은, 뭔가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 컴파인먼트, 때문에, 작업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스냅 커넥트라는 스냅 커넥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 예제에서 이 예제에서 그 하는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설치했던 그 스냅 패키지랑, 우분투 프레임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상태가 하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됐었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가상 스크린 시뮬레이터에다가 부적은 잘 안 되는 관계로 바로 QEMU에다 띄워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QEMU에다가 우분투 코어를 실행해가지고 저희가 빌드를 했던 스냅 패키지를 올려보는 걸 하게 될 겁니다. 하시고 AMD 64비트 아키텍처용 그 우분투 코어를 다운을 받고요. 그래서 압축을 해제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커맨드로 네 실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주는데 저희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가 있으니까 여기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네 실행됐죠. 앞에 계신 분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그 가상 머신 띄우는 것까지 됐나요? 아, 네. 그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꼭 가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라고 하니까 네, 치시고요. 하고 네, 자동으로 어스케이션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우분투 원 계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연동된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따가 이렇게 넣고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장치가 런치패드에 있는 그 공유키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SSH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던을 하게 되면요. 예, 이렇게, SSH로 로그인하라고 뜨죠. 예.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다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여가지고, 여기가, 바로 22번 포트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만 22포트가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라고 하면, 뭔가, 안 되죠. 이런 문제는, SSH가, 위조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거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해주면은, 이걸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알려줬네요. 호스트를 깨끗하게 해주고,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핑거프린트를 여기다 등록을 할 거냐고 묻는 거에 yes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은 가상 머신에 이렇게 접속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여기 안에다가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면은 이 패키지를, 여기 가상 머신 안에 홈 폴더로 그 복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SCP로 네, 복사를 했고요. 그러면은, 네, 접속해 있는 게, 네, 여기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잘 들어오게 보이시죠?
하시고, 일단 스냅으로 먼저 우분투 프레임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까만 화면 한 번만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네.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 화면에서도 전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GUI 쉘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스냅 패키지를 설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것이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Electron 앱이 모든 스크린을 점유해서 이런 식으로 레버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레시피를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조금 수정한 그런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소스코드는 이걸로 나왔고, 아카는, 원래 있던 부분을, 이 URL을 대신 먹여주는 거였으니까, 이걸 빼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조금 수정한 일렉트로건 앱의 소스코드를, 스냅 패키지로 빌드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거 지워주고요. 아까 만든 스냅 패키지를 지워주고, 다시 스냅 패키지를 해가지고, 빌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설치한 기존의 그 앱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워야겠죠.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빌드한 스냅 패키지가 네, 빌드가 됐는데요. 이 SCP로 다시 QEM에도 옮겨보겠습니다. 카피가 됐고요. 이걸 다시 잠시만요. 잘 안 되니까 이거는 껐다 다시 피는 거라고. 일단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QEM 계열에 띄워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저희가 전에 스냅 패키지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네, 슬레이더 링크.
예. 혹시 앞에 계신 분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그거를, 휴게소에서 대신 실행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 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된다면은, 여기 일지 가져왔거든요. 여기다가, 그거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해볼 예정입니다. 떴네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지금 뭔가 네모가 하나 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제가 패키징 한 부분에는 그 한글 폰트가 깔려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 패키징을 할 때 한글 폰트를, 제대로 넣고 하셔야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뭐랄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글 폰트 넣는 거고,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된 스냅 패키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넣는 걸로, 제 워크숍은 그걸로 마치고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우분코 라즈베리 파이를 여기 프로젝트에 넣었고요. 지금 노트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라즈베리 파이 미니저에서 아예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저가 깔려있어가지고, 예, 여기 이미저에서 보통은 요거, 라즈베리 파이 OS 이걸 제가. 어차피,
저희 제가 여기가 설치한 포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태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rry,
Thank you.
시험에서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오늘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